빠방 하이! 그동안 반응 좋았던 조선시대 음식 시리즈, 오늘은 4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신기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조선 핫템 평양냉면부터 특이한 송편들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문화 탑5 4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송편. 시루의 솔잎을 켜켜이 깔아 쪄내는 이 간식. 솔잎으로 찌는 이유는 예로부터 장수와 절개의 상징이던 소나무에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올벼로 만든 송편이라는 뜻의 오려송편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 수확한 햅쌀을 반달 모양으로 빚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차례상에 올리는 거죠. 추석이면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이 광경.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별로 송편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오색 송편, 노미자의 붉은색, 치자의 노란색, 쑥의 초록색, 송계의 갈색 등 천연 재료로 색을 냈고요. 알록달록한 빛깔에 한 입에 쏙 넣기 좋은 작은 크기죠. 충청도의 대표 송편은 호박 송편입니다. 반죽과 소에 듬뿍 들어간 호박 덕에 달달하면서 구수한 맛, 작은 호박을 먹는 느낌이라고. 경상도엔 식송편이 있습니다. 송편 반죽에 찌가루를 섞어 큼지막하게 빚는데요. 식을 넣어 독특한 향에 살짝 쓴맛이 난다고 하죠. 전라도에는 삘기 송편이 있습니다. 삘기는 벼와 식물인 띠의 어린 싹인데요. 삘기를 씹으면 질겅질겅한 식감에 단물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삘기 송편은 반죽에 삘기가 들어가 일반 송편보다 더 찰지고 쫄깃한 식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엔 특산물을 넣은 송편이 많습니다. 먼저 투박한 감자 송편, 반죽에 감자 전분을 넣는데요. 반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송편, 엄청 쫄깃쫄깃하죠. 도토리를 반죽에 넣어 갈색 빛이 나는 도토리 송편도 있다고. 신기한 건 무생채 송편입니다. 싱싱한 가을물을 채 썰고 다진파,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무생채. 이걸 소로 넣는 건데요. 송편인데 얼큰한 맛이 나서 김장철의 별미로 먹기 좋고 술안주로도 즐겨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북한이 된 지역 송편들도 있습니다. 옛날 황해도에서는 일반 송편보다 몇 배 큰 송편을 먹었습니다. 어른 손바닥 절반 정도의 크기. 판, 녹두, 콩, 깨, 밤 등 소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반 송편에 비해 달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함경도의 언감자 송편 들어보셨나요? 기온이 낮고 산간 지역이 많은 함경도. 겨울이 되면 밭에 있는 감자들이 얼어버리는데요. 이 얼었던 감자가 봄에 녹으면 가루를 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언감자 가루를 반죽에 섞어 투박하게 지어 만들죠. 해안과 가까운 평안도 지역엔 조개 송편이 있습니다. 진짜 조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많이 잡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개 모양으로 송편을 빚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간을 한다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로 시래기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념을 넣고 잘 묻힌 시래기가 주재료라고 하네요. 조선시대는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지역색이 확실하네요. 한반도에서 탄생한 토종국수, 냉면. 글자 그대로 차가운 국수란 뜻. 외국에선 볼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국수로 조선시대에도 즐겨 먹었죠. 지금은 무더운 여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이지만요. 원래는 겨울철 음식이었습니다. 밀가루가 귀했던 조선시대, 국수엔 척박한 땅에도 쑥쑥 잘 자라는 메밀을 사용했는데요. 음력 7월 초순에 심어 가장 늦게 수확했던 메밀, 늦가을의 추수에 겨울에 냉면을 만들어 먹었던 거죠. 뜨거운 온돌방에서 차가운 육수에 말아먹는 겨울냉면은 일품이었다고. 한해 진미가 넘쳐나는 수락관을 두고 굳이 밖에서 냉면을 사 먹었던 이유. 국수 만드는 일이 엄청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구비된 국수틀로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 먹었는데요.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로 눌러 국수를 빼면 솥 안으로 면발이 들어가는 형식이었다고. 그러다 도성인 한양에 냉면 전문 식당들이 생겨나면서 집에서 고생스럽게 국수를 눌러 먹지 않고 사시사철 냉면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 해주냉면 등 지방마다 특징이 다른 냉면. 최고는 단연 평양냉면을 꼽습니다. 양념을 적게 넣어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평양냉면. 동치미무, 돼지고기 편육을 고명으로 올리는데요. 슴슴한데 또 잊을만하면 생각나는 맛이라 지금도 여름만 되면 오래된 평냉집은 핫플이 되죠.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평양의 3대 명물로 술, 감옥로, 평양비빔밥, 평양냉면을 뽑았고요. 조선 후기 평양지도에 냉면거리가 따로 표시돼 있을 정도. 냉면은 최고의 인기 야식이기도 했는데요. 냉면 한 그릇을 먹지 않고는 잠 못 들었다는 평양시민들. 주로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배달을 시켜 먹었죠. 10개 이상의 녹그릇이 담긴 무거운 목판을 한 손에 이고 자전거를 타던 냉면 배달부들. 거의 고개 수준이었죠. 추운 한겨울엔 인력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26년 1월 6일자 동아일보. 평양의 냉면집 자전거 배달부 16명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단체 파업을 벌인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배달기사가 파업하면 평양시민의 원성이 자자해져서 경찰서장이 중재에 나서야 했을 정도라고. 조선시대에도 배달음식으로 유명했다니 신기하네요.
도시락, 밥을 담는 작은 그릇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입니다. 도시락 문화도 생각보다 역사가 깊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시작은 아마 세찹,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위해 밥과 술을 소쿠리에 담아 내가는 것으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보완된 식사 방식이죠. 조선시대 직장인들도 도시락을 즐겨 먹었습니다. 대궐에서 근무하던 관리들, 보통 오전 6시 출근이 원칙, 임금이 주재하는 조회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 서너 시엔 출근해야 했죠.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와도 점심쯤 되면 배가 고파오는데요. 이럴 때는 도시락이 답. 집에서 도시락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보통 여종이 배달용 소반인 봉고상을 이용해 배달했는데요. 대략 이런 모습. 이렇게 배달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배달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노비가 담당해서 공짜였거든요. 부지런히 대궐을 드나들던 여종들 점심시간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비슷한 흔한 풍경은 하나 더 있었으니 여럿이 함께 앉아 도시락을 까먹다 보니 은근한 경쟁이 있었던 건데요. 점점 도시락에 엄청난 식비를 들이게 된 사람들, 빚을 져서라도 도시락은 성대하게 차렸죠. 일부 관리들은 한 끼 식사에 웬만한 집 한 달 식비를 들였다고. 도시락의 필수템은 밥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밥을 담으면 반합이 되고 반찬을 담으면 찬합이 됐는데요. 지방 출장을 다니던 관원들은 쌀 따로 찬합 따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딘가에 묵을 때면 쌀을 내줘서 밥을 짓게 하고 반찬만 꺼내 식사를 해결했다고. 부패 방지에도 신경 썼습니다. 목기 찬합엔 오치라 하고 도자기 찬합엔 누약을 발라 구웠고요. 도시락통 안엔 향초를 가득 넣거나 아예 밥에 향초를 넣어 짓기도 했죠. 민간에서는 도시락통으로 광주리나 값싸고 가벼운 밥꼬리를 애용했습니다. 버들로 만들면 버들꼬리, 대나무로 만들면 대나무꼬리였는데요. 나무로 된 도시락통에 음식을 넣어두면 군내가 나지 않아 널리 쓰였죠. 이외에도 도시락은 일상생활에 가까웠습니다. 풍류를 즐기던 양반들, 술과 어울리는 안주를 담아 나들이를 갔고요. 조선시대 왕들은 출가한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수라상 음식들을 도시락에 싸서 사위에게 주기도 했다고. 이렇게 정성스레 밥을 챙겼다니 역시 밥에 진심인 민족이네요. 조선은 양반의 나라이면서 노비의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30-40%가 노비였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노비 인구가 본격적으로 팽창한 건 조선 왕조가 그 시작. 양반들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대규모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비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식생활 또한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노비나 머슴들은 잡곡밥에 간장과 나물을 곁들인 식단이 기본이었는데요. 머슴밥이라 일컫는 이 밥, 사실은 양반들의 식사 습관에서 유래된 거라 합니다. 양반이 밥을 남겨야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노비들, 아랫사람에게 상을 물리는 물림상 문화가 있었던 건데요. 양반이 밥그릇 위로 솟아오른 부분만 걷어먹으면 남은 걸 먹은 거라고. 이쯤 되니 노비들은 제사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 노비에게도 1년을 기념할 날은 있었으니 음력 2월 1일 노비일, 이날 머슴들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즐겁게 노는 데만 집중합니다. 슬슬 농사 준비를 시작했던 2월이 되면 주인들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노비, 머슴 등 일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건 먹거리, 추운 겨울을 지낸 노비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떡과 술을 준비하고요. 일반 송편보다 두 배 더 크게 빚어 나이 수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이떡 혹은 노비 송편이라 불렸다고. 반달 모양인 이유는 앞으로 온갖 곡식이 보름달처럼 차올라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 거죠. 아이들은 볶은 콩을 먹기 위해 이날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타지 않게 볶았던 콩볶음, 이때 주걱으로 저으며 해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라고 주문을 외우면 새와 쥐가 없어져 쓸데없는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믿었죠. 물론 하루를 즐겁게 놀도록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이긴 하지만요. 노비날은 성인식을 치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되면 동네에 큰 어른을 모셔다가 술과 고기를 대접하죠. 이제 어른이 됐으니 온전한 한 사람의 목을 하겠다는 의미. 이때 힘을 시험하기 위해 무게가 60kg 정도 되는 돌을 들어올려야 했다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농악을 울리고 춤과 노래로 흥취를 돋구었던 노비일. 날이 저물 무렵이 되면 다들 울적했습니다. 1년 동안의 고된 농사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요. 울타리를 붙잡고 우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왠지 월요일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 같아서 우프네요. 서민 음식의 대명사 수제비, 손을 뜻하는 수와 접는다는 의미의 첩, 수접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단어로 조선시대에는 아무나 맛볼 수 없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사치품이었던 밀가루가 주재료이기 때문이죠. 반죽도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밀가루에 다진 고기, 파, 간장, 계피가루 등을 넣어 매직하게 반죽하고요. 손수 반죽을 떼내어 닭육수에 끓여낸 후 그릇에 담아 닭고기를 얹어먹는 고급 요리였죠.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또 다른 별식은 바로 해장떡입니다. 파당금을 무친 인절미를
배추거지로 끓여낸 된장국에 넣어 먹는 향토 음식인데요. 된장국에 인절미라니 이게 뭔 조합이야 싶지만요, 의외로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건 목개나루의 해장떡이었습니다. 남한강 수운교통의 요지였던 목개나루, 거친 뱃일에 지친 뱃사공들은 육체적 피로를 잊기 위해 술을 과음하는 나날이 이어졌는데요. 해장떡은 훌륭한 해장 음식이었죠. 밥에 비해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인절미, 속도 풀고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일석이조였다고. 왕들의 보양식,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육개장, 백숙, 곰국, 술떡 정도? 그래도 가끔씩은 특별한 음식들을 맛봤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란입니다. 봄철 알밴 숭어를 잡아 청주와 조선간장, 참기름을 발라 오랜 기간 말려야 하는 수고스러운 식재료였는데요.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 목록에 빠지지 않았다고. 여러 고기 중 최고로 친 건 사슴고기입니다. 신령한 풀을 먹어 다른 육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여긴 건데요. 특히 사슴고기에 집착했던 건 연산군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사슴꼬리와 혀를 좋아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별식, 마지막은 애젓찜입니다. 생후 1개월 남짓한 아기 돼지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요리. 시작은 좀 달랐습니다. 간혹 어미 돼지의 뱃속에서 죽은 채로 태어났던 새끼 돼지들, 고기 한 점 먹기 힘들었던 가난한 민초들은 이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요리를 하게 되면서 애젓찜이 탄생한 건데요. 조선 후기에 오면서 애젓찜은 보양식으로 각광받습니다. 공중연회의 특별식이자 훌륭한 한약재 취급을 받았는데요. 가난한 농가에서 부득이하게 죽은 걸 먹었던 애젓찜,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죠. 부유한 일부 지배계층은 죽은 돼지보다는 어미 돼지 뱃속에 있는 돼지를 원해 어미 돼지가 같이 희생되기도 했죠. 애저의 애가 슬플 애라는 구전도 있을 정도이죠. 해장떡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조선시대에도 넘쳐났던 신기한 음식들, 무생채 송편은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문화 3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면 땅?